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. 안녕하세요.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윈입니다. 오늘 정수라 선배님과 함께 인트로를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열어봤는데요.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네, 그러니까. 왜냐면 보통 이제 30년 넘게 난 너에게 불렀어도 오늘 네. 이렇게 프리하게 네. 불러본 적은 우리 조정윈 씨하고 처음이라서. 정말 처음이세요?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네.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타이틀이 참 마음에 들어요. 예, 요즘처럼. 트로트 부활을 다 우리 중년 가수분들은 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네. 요즘 곳곳에서 이런 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. 아주 더 트로트라는 이 그 타이틀로 이 방송을 만들어준 제작진에게 일단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도 감사드립니다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사실 제가 가수로서 네. 데뷔하기 전에 CM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네. 아마 내 세대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우와. 오늘 처음 알았어요? 네. 저한테 노래를 좀 살짝 들려주시면 아시죠? CM송? 네. 너무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돼요. 12시에 만나요. 먹고 즐거운 파티. 아 대박. 네. 모두가 아는 국민 CM송인데. 알고 있네요. 네. 그럼 선배님 CM송을 몇 살 때부터 부르신 거예요? CM은 제가 계기가 있었어요. 네. 어려서 12살 때
그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한 한국가요제라는 그 대회에 제가 네. 참석을 해서 거기에 네. 이제 나가서 인기상도 받았고 입상하고 뭐 큰 대상을 아직 못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. 네.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미성년자는 지금하고 달라서 네.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노래 공부할 겸 광고 음악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음악 평론가이셨던 이백천 선생님하고 네. 같이 소개를 받았죠.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CM 광고를 시작해요.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. 그럼 좀 남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겠네요.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 학창 시절의 그 추억 아니에요. 그렇죠. 저 소풍도 못 갔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갔어요. 대신 늘 그 스튜디오에서 네.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. 그럼 그때부터는 가수의 인생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데뷔는 그럼 가수로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? 데뷔는 정식적으로 83년에 정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 특히 이제 박근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면 저하고 꼭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. 네. 데뷔 앨범을 꼭 자기가 만들어주겠다. 약속을 해주셨어요.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?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분과 첫 작품이 이제 바람이었나? 뭐 아대한민구 네. 줄줄이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. 와,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의 애창곡이 있으신가요? 애창곡은 그 박근호 선생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가정사도 많이 알게 되고 아버님이 좀 병환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제가 중2 때. 예.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그 가사에 담아 주셨던 아버지의 의자라는 노래가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끼고 소중한 노래인데 사실 네. 이 노래는 잘 안 불러요. 왜요? 슬퍼. 그래서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제 가끔 정말 불러야 될 자리에서나 부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래 부른 곡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곡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아끼는 곡이에요. 지금 눈물이 살짝 고여있어요. 아니에요. 너무 덥네. 그럼 선배님의 롤모델도 있으신가요? 혹시? 아 있죠. 가장 제가 롤모델로 지금까지도 늘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이 조용필 선배님이에요. 그분은 사실 지금하고 달리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장르에 구분 없이 모든 걸 섭렵하셨잖아요. 네.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. 네. 선배님처럼 어떤 장르에 그 구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락도 하게 되고 발라드도 하게 되고 트로트도 굉장히 사랑해요. 제가 네. 그래서 이제 정수라는 어떤 장르의 가수라는 걸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대중가수는 장르의 구별 없이 내가 좋아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노래 아닌가 싶어서 네. 꼭 굳이 나중에는 잘 되면 입이 빨리빨리 되면 힙합도 한번 해볼래. 전 뒤에서 댄서로 이렇게. 근데 선배님 보면 네. 무대에서 정말 그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하는 모습이 보여요. 제 바람이 있어요. 이제 뭐 늘 무대에 쓰는 가수는 네. 다른 표현보다는 멋있다. 정말 멋있는 선배님이시다. 네. 멋있는 가수다. 이런 표현이 가장 멋진 나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멋진 가수였구나 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. 지금도 이미 너무 멋있는 선배님이시고 종민 씨. 네, 또 선배님께서 멋진 무대 준비해 주셨잖아요.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오늘 특별히 35주년에 수록된 곡 없고 없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많이 들어봐 주시고 성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세상 단 하나의 인연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
지금 들으셨던 없고 없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사실 35주년을 맞아서 새로 나온 곡인데요. 올해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없고 없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요. 내 사랑을 본 적 있나요? 들려드리겠습니다. 내 사랑 본 적이 있나요?
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고 있어.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? 주저앉아 울고 싶은데 내 마음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 어느 누가 보고 있나요? 커피마다 추억이 나를 울어 어디서 그가 내 사랑 본 적이 있나요? 거짓마다 추억이 나를 울려요. 어디서 그 누가 내 사랑을